안동 씨가 지난 21일 2019 제5회 트래블아이 어워즈에서 가을 축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올해 23회째를 맞아 여성의 탈, 탈 속의 여성이라는 주제로 12개국, 13개 해외단체의 이색적인 공연과 12개 단체의 전통 탈춤 공연이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30% 정도 증가한 6만 1천여 명이 방문해 글로벌 육성 축제로서의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이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2020년 대구 경북 관광의 해를 앞두고 관광 수용 태세 개선과 범시민 친절 캠페인에 더욱 집중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